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독해화작문 오늘의 수업 진도는 교과서 사과 문법 보충설명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esson 4. Deliver your voice. Lesson 4. Reading 1. Florence Nightingale. Saving lives with statistics. 여러분,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는 앞문장의 일부분일까요? 앞문장 전체일까요? 다음 예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Patient had to deal with inadequate sanitation. 환자들은 부적절한 위생을 다뤄야만 했다. 자, inadequate sanitation, 부적절한 위생, 이것이 선행사죠. 콤마 치과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앞문장의 일부분인 inadequate sanitation까지입니다. 자, 콤마 치과 위치 was worsened by exposure to rats and fleas. 그런데 그러한 부적절한 위생은 쥐와 벼룩에 대한 노출에 의해서 더 악화되었다. 즉, 콤마 치과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 자, 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inadequate sanitation까지라는 거죠. 하지만 앞문장 전체가 콤마 치과 위치의 선행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문 보겠습니다. She said nothing at all.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콤마 치과 위치 made me upset. 그 사실이 나 열받겠다. 이때 두 번째 문장에서 콤마 치과 위치의 선행사는 nothing이 아닙니다. 앞문장 전체 She said nothing at all.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를 열받겠다 이런 뜻이니까 콤마 치과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인 She said nothing at all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절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나 절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더하기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We took the green bus. 우리는 녹색 버스를 탔다. 콤마 치과 위치. 그런데 그것은 took us by the stadium. 우리를 스테디움까지 경기장까지 데리고 갔다. 그럼 여기서 콤마 치과 위치를 and is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때 is이 가리키는 거는 녹색 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콤마 치과 위치의 선행사는 더 그린 버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연결사 더하기 대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자, I met Julie, who said she had passed the test. 자, 나는 줄리를 만났는데, 자, 이때 콤마 후를 and she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고 그녀가 말했다. 이때 그녀는 당연히 앞에 나오는 줄리가 되겠죠. 줄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줄리가 말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My son liked this book. 자, 나의 아들은 이 책을 좋아합니다. 콤마 치과 위치 has many pictures. 이때 콤마 치과 위치는 as is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책은 많은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시문입니다. I went to see Jane. 나는 제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콤마 치과 who was not home. 그런데 그녀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때 콤마 치과 who는 자, but she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콤마 치과 관계대명사는 연결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콤마 치과 위치 용법에 유의합니다. 첫 번째 예시문입니다. He said nothing at all. 그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콤마 치과 위치 made me upset. 그런데 그 사실이 날 열받겠습니다. 이때 콤마 치과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됩니다. 이 경우 콤마 치과 위치는 콤마 치과 as로 바꿀 수 있어요. as는 유사관계대명사죠. 두 번째 예시문입니다. I like 김치 and rice. 나는 김치와 밥을 좋아한다. 콤마 치과 위치 are cheaper than red meat. 그런데 그것은 고기보다 값이 더 싸다. 이때 콤마 치과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가 아니라 앞문장의 일부분인 김치 and rice가 됩니다. 자, 콤마 치과 위치를 자, and day로 바꿔서 I like 김치 and rice and they are cheaper than red meat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입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He said nothing at all. 그 남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콤마 찍고 위치에 made me upset. 그 사실이 다 열받겠어요. 이때 콤마 찍고 위치는 as, 콤마 찍고 as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as는 유사관계 대명사죠. 자, 콤마 찍고 위치를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콤마 찍고 where를 접속사 더하기 there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콤마 찍고 when을 접속사 더하기 the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 일부분인 to 부정사 상당 억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문 잠깐 보겠습니다. They have no plan to strain the tower. 사람들이 그 탑을 똑바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콤마 찍고 위치 would take away the unique characteristic that continue to draw tourists from around the world. 자, 그것, 즉 여기서 콤마 찍고 위치는 앞에 나오는 to 부정사를 선행사로 봤습니다. To strengthen the tower죠. 탑을 똑바로 세우는 것은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을 계속 끌어온 그 독특한 특징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죠. 이렇게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분 to 부정사 상당 억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분, 즉 to 부정사 상당 억구인 경우입니다. It allows them to live more independently. 그것은 그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살도록 허락해줍니다. 콤마 찍고 위치 is very important. 그런데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to live more independently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좀 더 독립적으로 살도록 허락해주는데 좀 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또 다른 예시문 보겠습니다. It really helps them to have confidence. 그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진짜 도움을 줍니다. 콤마 찍고 위치 is important at that age. 그런데 그것은 그 나이 때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문장 전체가 아니라 문장의 일부분인 to have confidence까지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갖도록 진짜 도와주는데 자신감을 갖는 것은 그 나이대에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콤마 찍고 where 또는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분인 경우의 예시문입니다. Nearly 100 years later,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in 1370, 1370년에 an architect named Tommaso di Andrea added a special room on top where 3.5-tone bell was installed. 토마소 디 안드레어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 건축가가 꼭대기에 특별한 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그죠? 이 꼭대기에 있는 특별한 방이죠? 그 꼭대기에 있는 그 특별한 방에 3.5톤짜리 종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콤마 찍고 웨어의 선행사는 a special room on top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시문 보겠습니다. In 1838, 1838년에 an architect named Alessandro della Gheradesca dug a trench. 자, 알렉산드로 델라 게라게스카라고 불리는 이 건축가가 도랑을 팠습니다. 트렌치라는 건 도랑이죠. 뭐하기 위하여? To expose the bottom part of the tower. 탑의 밑부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 콤마 찍고 위치 had sunk into the earth. 그런데 그 탑의 밑부분은 땅에 가라앉았습니다. 1838년 알렉산드로 델라 게라게스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축가가 땅 속에 가라앉은 탑의 밑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랑을 팠습니다. 이때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의 일부분 the bottom part of the tower가 콤마 찍고 위치의 선행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